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화요일 밤그 7시 한 40분 된 시간인데요. 예전에 그핀 마이크를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그핀 마이크를 스마트폰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녹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그 스마트폰을 폼 웨어 시켰어요. 폼 웨어. 근데 폼 웨어 시킨 후로는 그핀 마이크에다 핀 마이크를 스마트폰에다 연결해서 녹화를 하면 예전에는 녹화가 잘 됐었는데 아주 음질이 좋게 녹화가 됐었는데 그 스마트폰을 폼 웨어 시킨 후로는 아주 음질이 그핀 마이크를 연결해서 하면 음질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핀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고요. 예전과 지인 녹음기. 여러분들 그내 유튜브를 예전서부터 내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 어, 녹음기를 들고서는 그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녹음기를 다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스마트폰에다 핀 마이크를 연결하면요. 굉장히 음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녹음기를 다시 꺼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어, 그건 그렇고 이번에는 그, 어, 무엇이 좌파고 무엇이 우파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 사회는요,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진영싸움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대통령도 어, 어느 대통령은 뭐 우파 대통령이다. 또 어느 대, 대통령은 뭐 좌파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역대 대통령들을 보므로써 우리가 그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봅시다. 근데 그 좌파냐 우파냐를 구분지는 확실한 객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좌파다, 저것은 우파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좌파다, 우파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느낌으로 얘기를 한 것일 뿐입니다. 기분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그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잖아요. 이승만은 그 북한과 일체 대화가 없었습니다. 대화가 없었고, 어, 6.25라는 그 동족 상잔의 전쟁까지 치렀죠.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 때는 북한과 일체 대화가 없었고, 북한과, 북한과는 아주 철천지 원수로 진짜 만나면 사생결단을 내는 그런 식의 관계였죠. 그러니까 뭐 이승만은 뭐 어쩔 수 없이 우파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승만이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가 누가 집권을 했냐면은 장면이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대통령이 윤보선이었었는데, 윤보선이는 내각제 대통령이라 이제. 장면이가 실권을 준 사람이죠. 장면이가 정부를 이끌어가는 리더였습니다. 장면이는 이제 그 우판이 좌판이 이런 걸참 논하기도 어참 그렇습니다. 너무 임기가 짧았거든요.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5.16이 .16, 일어나서 그만둔 사람이니까 뭐 장면에는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은 516을 일으켜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군에 있을 때 이제 박정희가 그 남로당 조직원이었어요. 남로당이라는 거는 남조선 노동당을 말하는 겁니다.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남쪽의 공산당을 남로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남로당의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당원이 박정희였었다 그 말이죠. 진짜 박정희야말로 빨갱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후에 전, 저, 전향을 전 했고, 그 다음에 5·16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된 후로 어 굉장히 우파적인 그런 그 느낌을 갖도록 그런 통치를 했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박정희라고 하면 은그 우파의 상징처럼 그렇게 아주 숭상을 하고, 어, 여태까지 박정희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과연 박정희가 우파적인 사람이었었나.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아껴도 얘기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어, 남쪽에 그 공산당원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된 후로는 그 중앙정보부장 이우라기를 북한의 밀사로 보내가지고 기별성과 그 회담을 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과 회담을 하고 7사 남북 공동성명까지 이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라기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이렇게 악수하는 그 사진이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실렸었는데 그걸 보고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참 충격에 휩싸였었습니다. 그 이승만은 그 이승, 박정희 전에 이승, 이승만은 전혀 그 북한과 교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그 사생 결단을 내는 사이고 그러는데 박정희 시대에 와가지고 이우라기가 이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를 만났단 말이죠. 만나고 이제 공동성명까지 발표하고 그러니까 어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진짜 인제는 진짜 평화 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닌가. 진짜 남북한이 서로 왕래가 되고, 어, 진짜 평화통일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까지 갖게 했었던 말이죠. 그러나 결국 그것도 뭐 숲으로 들어갔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박정희는 우파적인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박정희는 좌파적인 요소가 많은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이. 전두환이는 뭐 말할 게 없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전두환이 다음엔 누가 했나요? 어, 노태우가 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도 우리가 그 생각하기에는 그 우파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 때 공산주의 중공과 러시아가 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말만 바꿨을 뿐이지 사회주의가 곧 공산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대한민국과 이그 전에는 대한민국과 이그 중공하고 러시아하고 외교 관계가 전혀 없고 적대국이었었기 때문에 외교 관계가 전혀 없는 적대국이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북한의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대량 유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중공과 이제 외교 관계를 맺고서부터 탈북민들이 중국을,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많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그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가 우파적인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노태우 대통령은 공산권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좌파적인 성향이 있는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말하겠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다 다음에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그, 김동길 교수 있잖아요. 김동길 교수가 유튜브를 또 합니다. 근데 그 김동길 교수가 유튜브를 하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김동길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이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다. 김영삼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못 됐다.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김동길 교수의 논리대로 말을 하자면은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좌파 정권을 탄생시킨 겁니다. 탄생시킨데 일조를 했던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알고 있기 김영삼 대통령은 우파적인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파적인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이 좌파 정권을 탄생시킨 그런 대통령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김영삼 대통령도. 우리가 우파라고 알고 있지만 좌파적인 그 성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가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청년 시절에 건국준비위원회 목포지부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건준, 줄임말로 건준이라고 하잖아요. 건국준비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를 리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운형이잖아요. 근데그여운형이는그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 뭐 합작도 그 좌우 합작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권준이 중도적인 입장을 표방했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을 표방했었는데, 나중에는 후에는 이 권준이 좌측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권준이 빨간 단체가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김영삼, 아, 김대중 대통령이 이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 건준의 목포지부에서 또 활동했던 그런 경력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되기 전에도 김대중 하면, 아, 빨갱이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된 후로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어, 북한에 가서, 북한 지도부와 이제 회담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바로 얼마 전에 그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보라매 전투기가 만들어진 그 연원을 올라가면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도 이제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국산 전투기를 만들으려고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그때서부터 계속 노력해가지고, 오늘날 KF21 보라매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김, 저, 김대중 대통령이 그 북한 지도부와도뭐 회담하고 막 그랬었지만은, 평소에 그 이런 말을 했다래요. 북한과 우리는 대화를 하고, 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안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안보만큼은 튼튼히 해야 된다. 이걸 늘, 늘 강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흔히 그 좌파적인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우파적인 요소도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가 그 좌파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우파적인 요소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가 지금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그뭐부산의그 미문화 문화원도 점거했었고 아마 그런 그런 적이 있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어, 또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로 있을 때는 고 고영순과 뭐했던 이름을 이름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문재인 후보 보고 그랬었잖아요. 공산주의자라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래가지고 그 문재인 후보가 그 말에 아주 격분을 해가지고 고용수라는 양반을 고소를 했잖아요. 그런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우파들이 유튜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뭐라고 합니까? 주사파라고 공격하잖아요. 주사파라는 건 뭡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파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주사파라는 건 빨갱이란 얘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어 강원도 평창에 동계올림픽 열리던 그 해에 한반도에 정말 전쟁의 그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올 때잖아요. 근데그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인데 그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서 가지고 어 미국과 북한 간에 이 중재를 해가지고 어 높아지는 긴장을 완화시켰다. 그것이 큰큰나큰 큰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문재인이라면 그 좌파라고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좌파일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그 대량의 최첨단 전투기 스텔스기를 들여왔죠. 그다음에 고고도 정찰기를 들여왔죠. 그다음에 이번에 미국 가서 또 미사일 족쇄까지 풀었잖아요. 이게 이세 가지가 전부 우파적인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으로 들여왔고, 그 다음에 저기, 그, 고고도 정찰기를 들여왔고, 그 다음에 또, 그, 미사일 족소를 풀었잖아요. 이게 얼마적인, 얼마나 그 우파적인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만약 문재인 대통령을 마냥 좌파라고 하는데, 마냥 좌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파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승만서부터 문재인까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파냐 우파냐를 확실하게 구분지 지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점은 없다. 그렇다면은 좌파냐 우파냐 하는 거는 그냥 사람의 그 생각일 뿐이고 느낌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뭐 박정희가 그 우파적인 그 대통령이라고 추앙을 받지만 박정희도 좌파적인 요소가 많았다. 그리고 좌파적인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우파적인 요소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것이 좌파다. 이것이 우파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이렇게 잘를 수가 없다 그겁니다. 좌파적이라고 좌파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우파적인 요소가 있고 우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좌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 좌파고 무엇이 우파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첨순도 얘기를 했지만 그핀 마이크를 말이죠. 스마트폰에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녹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을 폼웨어를 시킨 후로 이게 음질이 좋지 않게 녹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핀 마이크를 더 이상 사용을 하지 못하고 예전과 같이 도로 이제 그이 녹음기를 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녹음기는 이 녹음기는 이제 한쪽 손을 한쪽 손으로 이렇게 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양쪽 손을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지금 뭐 그런 대로 이렇게 계속 손에다 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예. 이 클립 형행 녹음기가 있어요. 이 옷깃에 끼우는, 옷깃에 이 핀처럼 끼우는 또 녹음기가 있거든요. 별도로 그런 녹음기를 또 구입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생각만 그렇다 뿐이지, 최소한 그, 최대한 내가 요즘에 그, 구매를 안 하는, 구매를 자제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 나이가 굉장히 그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쓸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소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구매를 꺼려하는데 하여튼 이 녹음기는 이게 단점입니다. 계속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클립형 녹음기를 살까. 옷기에다 끼우는 그런 녹음기가 또 있어요. 그렇게 생각 중인데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또 어떻게 생각이 들을는지 하여튼 그래서 그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